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남녀 관계의 상대를 어떻게 죽이고 싶을 때, 그거 진짜 나쁜 거는 봤는데요. 저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는 비방. 안 해줘요. 너부터 땅속에 들어가라 그러죠. 좋은 쪽으로는 가르쳐 주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되도록이면 비방 같은 건 안 쓰는 게 좋을 거라고. 비방을 쓰게 되면 너도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돼가 있고 그 업을 받게 돼가 있다고. 근데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사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네네. 이런 비방은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네네. 더군다나 남녀 관계 좋아지고 하는 이런 부족도명 비방이 그쵸, 하나거든요. 그런 비방은 얼마든지 좋은데 뭐 남을 갖다가 해하는 비방이나 나도 옛날에 이렇게 전수받은 비방이 진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비방까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면서 서지 말하는 이유는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도둑거징 잡는 비방도 있었다고요. 집안에 도둑 잡는 거 있잖아요. 왜? 한 집에 여러 사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쪽 비방 아니고는 거의 비방 같은 건 저는 안 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이제 한 7년 되거든요. 저 아, 요 인천에, 자리에 들어오신. 예, 이제 인천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 처음에는 여기 몇 집이 없었어요. 근데 나도 몇 집이 있는 것도 자세히 몰랐고, 애가 나면은, 원래 이게 무속인들은 누가 이게 좀 괜찮다는 집에는 집을 잘안 줘요. 내돈 있어가 집을 살 형편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고, 다 나무 집으로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잘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그 주는 집이 드물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밤중에 와서 이거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갖다 돌았기 때문에 주변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없고 이사 와서 보니까는 그래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놈은 재랭이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밀집이 돼가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 철거가 됐어요. 도로변에 있는 집이. 도로를 높인다고. 철거되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더 많아진 거죠. 아침에 날만 새고 나가다 보면 깃대가 하나씩 자꾸 꼽히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몇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한두 배, 세배 정도는 불어났다고 보면 되죠. 그게 신의 그걸 선택해서 들어온 집 같으면은 이렇게 오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잘안 되잖아요. 말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신의 선택이 돼가 들어온 그렇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어른이 여기로 이 마당 이흙 디디고 들어가는 집을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집이 딱 바로 아다. 이게 어제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밤중에 그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일로 왔거든요. 그 갑자기 돈 주고 그 다음날 돈 마무리하고 이틀 3일 만에 이사를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집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밀집이 돼가 있으면은 좀 귀신들이 좀 많이 설치고 댕긴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집 귀신들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귀신도 있을 거고 거리 요새 요지무지에 떠도는 귀신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런 거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귀신들을 다루고 귀신들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귀신들도 많이 득석득석거리는 형국이죠.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따로 내가 주변을 안 나가 봐가지고요. 저는 이 집에 돌아가 살면서
아직 바깥에 나가 이웃하고 누구하고 앉아서 뭐 차 한잔 먹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